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맛있는 상상 육안의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얘기 드리는 동안에 아니 지금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 동시에 접속하고 계시고요. 네. 감성소녀님께서 기대되어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육안의 저희 닭갈비 맛집으로 진짜 유명한데 네. 닭갈비도 정말 잘하지만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라이브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네.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제품이 나올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진짜. 네. 아니, 우리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딱 만들면은 요거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약간 호불호 약간 요런 게 있기 마련인데 저희 돈가스 같은 경우는 진짜 호불호가 없잖아요. 저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자들이 제 봤을 때 탑3 안에 들 것 같아요. 소울푸드로 꼽는 그 음식인데 네? 그만큼 사실 또 기준이 높기도 하거든요. 육안에서 만든 돈가스는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저희가 이따가 먹어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신 여러분 오늘 빠른 구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제품 소개해드릴 저는 홍지영이고요. 저는 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우리 똥구리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 뭔가 이제 돈가스도 그렇고 준비된 뭐 제품들 많긴 네. 한데 특히나 이제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거는 볶음밥과 돈가스. 아이들이 뭔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조합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네. 볶음밥에다가 돈가스 반찬만 있으면 사실 한 끼를 든든하게 네.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밥하기 싫은 엄마들 특집입니다. 네. 자, 아이들을 위한 우리 오늘 먹거리들 저렴하게 챙겨가 보시다고요. 가격 먼저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통등심 수제 돈가스 오늘 들어가세요. 한 봉지에 5장 들어가 있고요. 와. 38% 할인된 금액으로 8,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그루님께서 배송 여쭤보셨는데 배송은 아마 오늘 구매하시면 빠르면 오늘 출고가 될 거고요. 네. 뭐 내일까지는 출고가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해드린다고 네. 약속드리면서 이어서 닭갈비 볶음밥. 아, 이거는 저희 라이브 할 때마다 난리가 났던 게 네. 일단은 10팩에 오늘 51% 할인된 가격 22,900원이거든요. 이러면요. 지금 팩당 가격이 2,200원에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늘 가성비 좋기로 유명해서 사랑받는 구성이니까요. 오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라이브 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구매했다면 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구매 인증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전자레인지 용기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볶음밥 5종 10팩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은 치즈를 2팩 선물로 받아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돈가스 2봉지 이상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비빔 쫄면을 1인분도 증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좋습니다. 쫄면 하시니까 되게 쫀득쫀득할 것 같았는데 네. 이어서 저희 네이버 쇼핑 라이브 오랜만에 돌아왔잖아요. 그쵸. 빅 이벤트가 추가로 이어지는데 그 전에 저희 배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는데 아마 10월 2일쯤 받아보실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4만원 이상 구매하시죠. 닭볶음탕 1인분을 추가 증정해 드릴 거고요. 오. 그리고 오늘 쿠폰을 첫 구매 쿠폰, 알림 구매 쿠폰 그러니까 어. 저희가 쿠폰 넉넉하게 넣어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쿠폰 일단은 우측 상단에 쿠폰함 들어가셔서 다 다운받으시고요. 가장 오늘 저렴하고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객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 돈가스입니다. 육안회가 만들면 돈가스도 진짜 맛있지 뭐. 아, 맛있는데 맞아요. 일단 우리 엄마들은요. 요거 집을 왔을 때 포장 상태가 어떻게 됐나도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한 봉지 안에 뭐 3장씩, 네. 5장씩 들어가 있다 보면은 요거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또 없고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지퍼백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내가 한 개 이번에 뭐 한 장, 두 장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남았을 때 지퍼백 포장으로 굉장히 안심하고 위생적으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특히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던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돈 돈가스이기 때문에 오.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대한민국 요리 열풍이잖아요. 아, 난리예요.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식재료를 뭘 쓰냐가 사실 그 요리의 진짜 중요한 맞습니다. 포인트거든요. 저희는 한돈 썼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진짜 고소한 걸로 유명한 등심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 등심 특유의 그 기름 맛이 굉장히 고소하게 올라올 때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가 먹어보면서 또 한번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장이 지금 장당 130g이라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장 가서 드시는 이제 그런 사이즈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또 습식 빵가루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하나 구웠을 때 굉장히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뜯기 위해서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 위쪽에 이지컷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살짝 잡고선 쭉 한 번만 뜯어보고요. 네.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이게 지퍼백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드시다가 남으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구울 필요 없어요. 그쵸, 이 지퍼백 다 통해서 다 소분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한번 얘기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혹시라도 보관을 하실 때 전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유선지나 비닐을 지금 돈가스 사이사이에 껴주시면은 최대한 오래 드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앞쪽에다 기름을 살짝 준비했거든요. 네, 좋아요. 기름으로 만약에 구우실 경우에는 사실 또 돈가스는 튀기는 그 맛이 있잖아요. 맛있지. 약 1분 30초 정도만 중불로 약간 가열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돈가스 올려주면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돈가스를 살짝 꺼내보는데 아니 일단 이거 일단 하나 꺼내주세요. 아니 진짜 크다래. 아니 저 얼굴 살짝 가려볼까요? 어머머머머머. 아니 이거 아니 사이즈가 사이즈 장난 아니죠? 제 얼굴 그러니까 이게 130g이라고 했잖아요. 네. 와 이렇게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요. 다시 한번 얼굴 가려볼게요. 거의 제 얼굴만한 사이즈의 돈가스이기 때문에 누리님 구매인증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쪽에다 기름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와 근데 빵가루가 아니 이렇게 골고루 또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이분하게 이렇게 빵가루가 되어 있어서 살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가스가 반쯤 잠길 정도로만 기름을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두 장을 넣을 계획이었는데 이 사이즈가 두 장 넣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씩 굽도록 한 장씩.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습식 빵가루를 사용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요. 네. 돈가스를 만들 때 있어서 건식을 쓸 수도 있고 습식을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건식을 쓰면은 건식 빵가루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유통기한이 길고 이제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제 먹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이 좀 식잖아요. 맞아요. 식었을 때 식감이 너무 딱딱해. 근데 이 습식 빵가루를 이제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뭔가 육즙을 안에 가두면서 되게 촉촉하게 돈가스를 즐길 수가 있어서 조금 식은 후에도 계속 맛있어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식었을 때도 약간 바삭함과 또 식었을 때도 한 입 씹었을 때 그 육즙이 팡하고 터졌을 때 그 느낌이 진짜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저희가 하나하나 습식 빵가루 이렇게 지금 올려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양면을 각각 4분씩만 구워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의 소통하면서 네. 궁금하신 거 뭐든 물어봐 주세요. 네. 뭐든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 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네. 사실 아 저는 이 지금 ASMR도 살짝 들려드리고 싶은 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요 지금 기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또 그것도 있어요. 기름도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식용유를 넣었거든요. 왜냐면 기름 같은 경우에도 더 맛있는 기름을 저희가 쓸 경우에는 그럼 돈가스 맛이 더 올라가겠죠? 그쵸. 하지만 신제품 오늘 풍평입니다. 이거 저희가 먹어보고 실제로 얼만큼 맛있는지를 얘기드리기 위해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식용유를 넣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지금 돈가스는 기름 위를 유영하면서 이렇게 여유있게 튀겨지고 있는 모습이 좋아요. 군침이 싹 도네요. 네, 우리 가든이님 구매인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매인증 막 올려주신 와. 솔직히 저희가 아까 막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막 했는데 네. 돈가스에 뭐 질문이 어딨어 그냥 무조건 맛있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럼 요건 어때요? 저희 어차피 다섯 장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다섯 장을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먹을까? 요런 것도 한번 소통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오늘 준비된 게 일단은 그냥도 먹어볼 거고요. 그쵸? 따뜻한 밥이랑도 먹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스포일러 안 할게요. 더 대단한 게 있나 보다. 있죠. 분명히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지금 살짝 아래쪽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서. 한번 반대편 한번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와 근데 지금 살짝 벌써 올라왔다. 와 이게 살짝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 야! 황금빛과 황금빛 노릇노릇하게 아 아 이거 저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약간 시장에 그 전부 치는 데 같은 데 가면은 맞아, 우리 맞아. 선생님들이 진짜 맛있는 컬러로 약간 살짝 그 브라운빛도 이게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티얼링께서는 또 추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굽듯이 익혀 먹어도 맛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에 반쯤 잠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약간 전부 치듯이 굽듯이 먹어도 맛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에어프라이어 없는 분들 요새 안 계시니까 맞아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그냥 요거 식용유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또 구워주셔도 뭐 기름 부을 필요도 없이 편하게 냄새 없게 즐기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이거 사실 신제품이라서 맞아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근데 벌써 리뷰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먹고선 어떤 게 맛있었다고 생각했나라는 게 궁금하시면은 네.
아래 제품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또 상세 페이지에 리뷰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신 거 추천드리면서. 아니 이 냄새죠. 아 냄새 소리에. 아 색깔에. 저 사실 또 이 냄새를 맡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한 중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왔을 때 배고프잖아요. 네네. 저 어머니께서 돈가스 반찬을 살짝 구우셨던 그 추억의 냄새가 또 이렇게 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돈가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음식인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리고 진짜 반찬으로 먹기에도 좋고 맞아요.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안주로도 되게 많이 즐기기도 하고 너무 좋죠. 또 우리 아까 누리님이었나 아 똥그리님이었구나 캠핑 가는데 들고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캠핑 요리로 챙기기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캠핑 요리로 사실 그러니까 삼겹살이나 이런 거 너무 흔하잖아요. 맞아요. 돈가스 같은 거 가져가셔가지고 돈가스 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맛있는 소금 아니면은 약간 그 돈가스 소스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냥 그것만 해도 가져가시면은 자체가 맛있으면 맛있으니까. 아 어떻게 지금? 지금 저희도 구우면서도 이제 침이 나고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양면 4분씩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좋아요. 뒤집고 나서 한 2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좋아요. 지금 불에 세게 봤을 때는 한 1분만 제가 더 구운 다음에 마찬가지로 옆으로 옮겨서 자르고 또 맛까지 한번 보는데 와 이 와중에 지금 위쪽에 요거 약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아요. 와, 좋습니다. 그럼 요 정도에서 네. 한 번만 살짝 뒤집어 볼까요? 와, 좋다. 좋습니다. 자, 우리 봄이 바르기님이 구매 인증합니다 하셨고요. 쿠니 님도 구매 인증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요거 네.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네. 한번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짜자자자잔 살짝 야. 한번 놔보고요. 네. 네 이게 또 습식빵 가루가 바삭바삭하게 익혀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요거 마찬가지로 한번 또 썰어 주시면은 저희 같이 한번 일단은 그냥도 한번 먹어볼 테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들어왔죠 이제. 네. 좋아요. 제가 살짝 잡아드릴게요. 이게 흔들리더라고. 아니 두툼하니까 이게 써는 맛이 있어요. 와. 보이세요? 와.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두툼함이. 두툼함이 너무 잘 보이고요. 아 이거 두 개를 올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마디가 그러니까, 넘어가는데요. 엄청 두툼하죠. 와 아니, 진짜 큽니다. 고기 저희 한눈에 쓰고 있잖아요. 네. 통통신 돈가스거든요. 이 육향도 너무너무 맞습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시크초이님 구매인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그리님도 네. 감사합니다. 예진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시식해보죠. 좋습니다. 시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왜냐면 오늘 품평회잖아요. 근데 오늘 신상품 품평회입니다. 육안에서 신상 나왔어요. 저희 맞아요. 닭갑이 맛집인데 돈가스도 너무 잘하니까 오늘 꼭 만나보세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썰은 거 한번 먹어보 일단은 그럼 우리 지영님 먼저 한번 드셔보실까요? 또 썰으셨으니까 분명히 그래요. 맛있게 드실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 받아보고요. 내가 더 큰 거. 먹어봐야죠. 너무 중요해 진짜. 와 진짜 두툼하고. 와 일단은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지영님 보이세요? 사이즈가 아니 두께감이 사실 돈가스는 저는 일단 돈가스는 두께라고 생각하거든요. 두께, 씹는 그 씹는 맛이 있어야죠. 맞아요. 텍스처가 네. 중요한데. 와 바삭한 소리가 났어요. 방금. 바삭 소리. 와. 아니 빵가루가 빵가루 좋은 거 썼다. 진짜. 좋은 거 썼죠. 빵가루 저는... 자체에서도 꼬죽한 요 향이 나면서. 네. 등심 좋은 거 쓰면은요 또 육향이 살아 있잖아요. 아. 육즙이 그대로 가둬져서 요거 그냥 입안에서. 바삭 바삭 바삭.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사실 좀 감정을 빼고 먹으려고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약간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간식 겸 반찬으로 해줬던 그 돈가스가 생각이 나서 이거 제가 감정을 넣고서 먹으면은 정확한 평가를 못할 것 같아서 감정을 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냉정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향부터 와. 와우. 이거죠. 왜냐면 돈가스 같은 경우에 또 특히나 통등심을 쓰면요. 응. 그 등심 특유의 그 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일단은 제 코를 자극하고 있고요. 먹어볼게요. 뭐 과자 먹는 줄? 소리 어떡해요? 와 이거 제가 구웠잖아요. 응. 그 빵가루의 고소함과 안쪽에 그 통등심의 기름기가 살짝 섞였을 때 그 고소한 맛이 너무 좋고요. 구매인증 감사합니다. 제가 먹으니까 구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소리 좀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 아
솔직히 네. 저희 뒤쪽에 막 이걸로 카레로도 먹으려고 했고 치즈도 뿌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어요. 깔끔하고요. 안에 그 기름기가 제 돈가스 소울푸드 중에 하나여가지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돈가스 너무 맛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와중에 또 드시고 계세요. 아니 진짜 우리 둘이 같이 먹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돈가스가 벌써 아까 정말 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사이즈 보여드리면은 지금 손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만 하거든요. 아니 우리 웬만한 시켜먹는 데서 왕돈가스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제 얼굴만한 진짜 130g의 돈가스인데 요거 지금 저희가 먹다 보니까 벌써 하나를 다 먹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 사이에 하나만 더 넣고서 살짝 조리를 한번 해보고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27님이 ASMR 대박 대박 하시면서 간이 괜찮나요 하셨는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돈가스만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일단 이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돼지고기 자체의 육향, 그리고 살짝 기름진 느낌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이 빵가루 자체에서 또 고소고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아, 이 와중에 또 두 번째 들어갔는데 어떡해.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 제 손바닥만한, 와 손바닥보다 훨씬 큰 돈가스 지금 보여드리고 대박, 있고요. 대박. 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돈가스의 어떤 부분을 기대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확히 아는 게 돈가스는요 사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야 돼요. 맞아요. 이것만 있어도 그러니까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이 너무 중요한데 어우 통등심 특히 한돈 더 이상 뭐 재료로서는 말할 게 없고요. 그쵸. 습식 빵가루가 살짝 익혀졌을 때 굉장히 맛있는 맛과 더불어 식감까지 같이 가져가니까 이야. 맛과 식감 두 가지 잡은 게 둘 다 저희 오늘 돈가스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와. 어머. 더 잘 튀겨진 것 같아. 살짝 뒤로 돌려볼게요. 우와. 와. 아니 지금 저는 빵가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느껴지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삭바삭한 느낌. 그쵸. 약간 광장시장 가면은 이제 전 같은 거 이렇게 그치. 끝에 특히나 약간 맞아요. 태우듯이 익혀주는 맞아요, 그런 바삭바삭함 맞아요. 있잖아요. 그 느낌이 지금 나고 이거 지금 TN님께서는 한국인은 김치랑 쌈. 아 김치랑도 조합 너무 쩝쩝 박사 오늘 진짜 많으신데요. 진짜요. 김치랑도 와. 조합 진짜 좋고. 맞습니다. 솔직히 그냥 순정이 맛있으면 다른 게 다 맛있습니다. 저희 돈가스도 그래요. 와. 지금 아까 뭐 소스 얘기도 나오기도 하긴 했는데 네. 소스 따로 필요 없이도 진짜 저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살짝 제가 이제 익혀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통은 지금 기름 같은 경우를 돈가스가 반쯤 익혀질 정도로만 한번 둘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1분 30초 정도 중탕해 주시면은 딱 넣었을 때 바로 보글보글보글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이런 돈가스가 완성이 될 건데 양면을 4분씩 해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저희는 기름이 살짝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거보다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드시면 집마다 인덕션 쓰는 집도 있고 또 이 화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이거 3분 하세요 4분 하세요 말씀 안 드려도 고객님들이 더 잘하셔. 맞아요. 또 워낙 쩝쩝 박사님들 많으시니까 맞아요. 이렇게 살짝 한번 제가 익혀보고 있는데요. 네. 아니, 아 이거 오, 지금 진짜 대박이다. 쿠쿠리님, 블루님, 구매인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성소녀님도 구매인즈 고맙습니다. 와. 살 수밖에 없어. 이 비주얼 이거 어떻게 안 먹어 이거를. 오! 그럼 지금 사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그럼 요것도 제가 네. 또 이제 거의 다 이거 가니까 한 20초만 샜다가 바로 한번 빼가지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먹어봤잖아요. 네. 일단 그냥은 너무 맛있어요. 그냥 너무 맛있지. 그러니까 이째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다.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맛있었고요. 이어서 제가 한번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요. 짜자자자자자잔. 아 이거 어떡하죠? 튀긴 돈가스는 진짜 다른 거 뭐 와도 못 이겨요. 아, 절대 못 이기죠.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이 갓 튀긴 돈가스가 주는 그 따끈한 느낌이 약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뭐요? 저는 돈가스 자체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약간 찬밥에다가 위에 올려서 먹었을 때도 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아이들 찬밥 먹기 싫은 돈가스가 따뜻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맞아요. 다양하게 먹어볼 건데 그럼 이번에 지영이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약간 그 카레 전문점 가면은 사실 돈가스를 조금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추가해서 먹는 카레 돈가스가 있잖아요. 카레 돈가스 있죠. 그럼 그 스타일로 한번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매우 가능. 맞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준비해주시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럼 우리 지금 카레 돈가스 이제 가는 건가요? 가야죠 한번.
가야 될. 어, 이거 진짜 균일하게 보세요. 잘라주신 게 중요해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보세요. 단면 와, 보세요. 좋습니다. 이 두툼한. 두툼한. 그리고 이제 저도 애 키우는 엄마지만 네. 애들이 돈가스는 다 좋아해서 아, 요새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래서요. 맞아요. 우리 이제 놀이터에 가서 이제 노는 애들 많잖아요. 이제 맞아요. 놀고 이제 꼭 집에 들어올 때 친구들 다 달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간식 뭐 해줄 거 없나 하고 냉장고를 뒤적뒤적 거리게 되는데 네. 누구나 좋아하는 돈가스라면 진짜 걱정 끝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다가 바로 그냥 이 위에다 부을까요? 어떻게 갑니다. 여기다 바로 네. 갈까요? 여기다 한번 바로 부어볼까요? 자, 좋습니다. 카레 돈가스 살짝 한번 위쪽에다 카레를 이렇게 부어주면요. 너무 맛있지. 솔직히 지금 뭐 이거 비법 카레도 아니고 네. 저희 그냥 편의점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3분 만에 되는 카레 그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근데 비주얼 이거 어떡하지? 와,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가드니님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돈가스 괜찮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맞아요. 에어프라이어에도 가능합니다. 저희 식용유 살짝 앞뒤로 발라주신 다음에 네, 네. 이렇게 저희 또 많이 아, 매뉴얼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네. 여기 따라서 여러분들 구워주시면은 에어프라이어 조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 시크초이님은 볶음밥이랑 닭갈비 매장 맛이랑 너무너무 똑같 같아서 이번에 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433님이 며칠 전에 방송한다는 거 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네. 진짜 역대급 가격. 볶음밥이랑 돈가스 쟁였습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와. 말씀드린 동안에 살짝 이제 카레가 이 돈가스에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먹어봐야 되죠. 맞아, 맞아. 네. 먹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사실 또 밥을 넣어서 먹게 되면 또 맛이 달라질 건데 그 전에 일단 밥 전에 저희는 그냥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좋아요. 네. 아, 이것도 약간 카레 소스에 살짝 눅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습식빵 가루라서 이게 스며들어가도 바삭함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한번 그 포인트도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향이? 향이 아, 돈가스랑 카레 조합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카레 전문점 가서 비싸가지고 돈가스 추가 못 하셨던 분들 와! 마음껏 하세요. 야, 아, 말을 잃어버렸다 진짜. 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 인스턴트 카레 뿌렸을 뿐인데 워낙 돈가스 자체가 새로운 요리가 됐어요. 이게 밸런스가 좋으니까 밸런스 진짜 좋고 아우. 돈가스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냥 인스턴트 카레 부어도 이렇게 맛이 너무 좋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밥 반찬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1인 가족분들 많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뭐 해 드실 거예요? 번거롭게 막 번거로워요. 이모 해서 드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싹싹싹 하시면요 밖에서 요즘에 이렇게 먹으면 12,000원, 15,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돈가스 장당 가격 같은 경우 오늘 라이브 중 구매하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만나시고 여기다가 저희 3분 카레만 뿌렸을 뿐인데 진짜 맛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도 아, 이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살짝 한번 가지고 와보려고 하는데요. 와, 네, 저는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돈가스가 카레 소스에 굉장히 조금 눅진하게 약간 습하게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빵가루 자체가 바삭바삭할 거라 그게 살아있는지 그치. 밸런스 맞는지 한번 먹어보고 얘기 드려볼게요. 아니 끝까지 바삭바삭하고 느껴지세요? 응. 대박. 아니 어떻게 가능하죠? 그니까 분명히 소스에 뿌린 지 한참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빵가루가 바삭바삭한 식감이 이어지니까 아, 이거는 그냥 뿌려놓고선 제가 봤을 때 좀 간단히 샤워하고 나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도 돼요? 네, 충분히 시간상 가능합니다. 아니 솔직히 맛있네요. 있잖아요. 돈가스가 너무 얇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카레 같은 거 뿌렸을 때 소스 같은 거 뿌렸을 때 나중에는 뭔가 뭐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워낙에 고기를 두툼하게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카레를 이렇게 부어서 절인 느낌이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아, 하나 더 드시려고 하나 하는 더 거죠? 먹으려고. 아, 근데 요번에는 저희가 또 감자랑 당근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드셔. 왜냐면은 이거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당근 진짜 안 먹잖아요. 진짜 안 먹지. 당근도요. 돈가스랑 같이 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 같이 한번 또 먹어볼게요. 아, 이것도 특히나 근데 약간 저희 돈가스가 사이드든 가운데든 똑같이 바삭바삭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저는 큰 매력인데 먹어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야채 안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돈가스랑만 같이 이렇게 주면은 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진짜 맛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진짜 와, 전 지금 살짝... 너무 말씀 잘하신 게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샐러드를 안 먹어요. 안 먹죠. 주면 잘 안 먹어요. 근데 돈가스랑 같이 찍어서 주면은 그건 먹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돈가스는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채소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같이 주면은 무조건 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저도 한번 이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 약간 진짜 저는 살짝 이게 위쪽에 이게 포크만 들어가도 싹 하고 부드럽게 썰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양식집에 와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는 부먹으로 먹었잖아요. 그쵸. 찍먹 형태로 그냥 카레 소스에다가만 찍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 아, 이거는 저희가 밥이 없이 먹었는데도 맞아요. 돈가스 자체가 혹시 너무 느끼하거나 이러면은 느끼한 맛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쵸. 전혀 그런 느낌 없이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한 맛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찍먹 하시려고 또 준비했죠? 준비했어요. 아, 지금 아예 쩝쩝박사. 아예 그냥 이렇게 카레 뭔가 네. 절여진 느낌 말고 그냥 난 탕수육도 찍어 드시는 맞아, 맞아. 분들은 카레 이렇게 찍어서 드셔주셔도 에이. 아 근데 여기다가는 한 입 넣자마자 시원한 맥주 한 잔. 아우 표정 나왔어요. 찐으로 표정 나왔어요. 아 진짜 맛있다. 맛있죠. 소스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서 먹어도 에이. 어떻게 어떻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예. 그러면요, 저희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30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30분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지금 구매 인증 진짜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가격과 이벤트 잠깐 정리해드리면서 구매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네. 가격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평양심 수제 돈가스 오늘 꼭 만나보세요. 저희 신상품인데 대박이에요. 고객님, 한 봉지에 5장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38% 할인된 금액으로 8,900원에 준비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닭갈비 볶음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5팩 기준으로 51% 할인이 들어가서 네. 22,900원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 일단은 닭갈비 볶음밥부터 무조건 쟁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쟁여놓으면은 가격 자체는 팩당 가격 2,200원대에 만나실 수가 있기 야, 때문에 한 끼를 이 가격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뭐 솔직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2,200원대에 한 끼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벤트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벤트 오늘 구매 인증 있습니다. 10분 추첨해서요. 전자레인지 이용기 선물로 드릴 거고요. 볶음밥 5종 10팩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치즈 2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이 돈가스, 아니죠. 돈가스 네. 두 봉 구입하시면 또 저희가 비빔 쫄면 선물로 드릴 건데 맞아요. 이벤트 끝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맞아요. 4만 원대 이상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닭볶음탕 대박. 1인분을 추가 증정해드리니까 네. 사실 육안의 근본은 닭요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닭볶음탕 1인분 추가 증정해드린다는 것도 한번 얘기 드리고요. 여기다가 쿠폰 이벤트로 첫 구매 쿠폰 5% 알림 고객 쿠폰 5%가 준비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일단은 가격 조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가격 조건 오늘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SEV님이 네. 구매 인증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유 왔다. 올게 맞습니다. 왔어요. 진짜 이게 라이브다. 네. 왔어요. 아, 저희 가야 돼요. 네. 볶음밥 같은 경우도 진짜 스테디셀러고 늘 맞아. 고객님들이 어. 아 가끔씩 닭갈비 먹고 났을 때 그 볶음밥 먹었던 밥이 생각나시면서 맞아, 맞아요. 많이 찾아주셔서 네.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와 대박이죠. 치즈 볶음밥입니다. 치즈 볶음밥이 심지어 약간 눈사람 모양처럼 만들어주셨는데 어떡해 옆에는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 포근한 이불을 이렇게 또 덮어놔가지고 보이세요? 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10팩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선물 드리잖아요. 치즈 2팩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아, 야 이건 어머 이건 먹어야 해. 먹어야 해. 살짝 이렇게 덜어서 아 치즈 이불이. 아, 치즈가 끝나질 않아서 잘라야겠어요. 자 저희 오늘 볶음밥 구성도 너무 좋습니다. 네. 어가 보지 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그걸 케어해야겠다. 지영님 일단은 너무 맛있게 드시고요. 옆에서 저는 또 새롭게 돈가스를 하나 더 튀겨드릴 테니까 밥 반찬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맞아요. 네. 아우, 그러니까 말해 뭐합니까? 이거 진짜 볶음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알알이 저희가 닭갈비 볶음밥은 신동진살을 썼기 때문에 그 알이 굉장히 크거든요. 씹을수록 단맛이 싹 배어나니까
그것도 맛있죠. 그 알이 크죠. 식감이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제 프리미엄 쌀보다 신동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저희 닭갈비 볶음밥에는 신동진이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니 우리 아이들도 닭갈비 볶음밥만 줘도 사실 맛있게 드실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또 옆에서 돈가스도 하나 더 튀겨드리면은 분명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닭갈비 볶음밥에다가 돈가스 한 장 얹어서 먹으면 솔직히 이제 좀 잘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닭갈비 한 팩으로는 좀 부족하다 할 수도 있어요. 한 팩으로는 부족한데 제 얼굴만한 돈가스가 나오면 돈가스 얹어주면 이제 끝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과장 아니고 우리 지영님도 얼굴만할걸요? 살짝 좀, 와 완전 얼굴만 해. 이제 이렇게 크더라 돈가스 같이 하나 살짝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이렇게 살짝 놓으면은 이거 뭐 올려놓자마자 예, 기름이 싹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제가 또 케어하는 동안에 사실 조금 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동그레님 치즈 넣고 누룽지처럼 바싹 구워 먹으면은 아우 저희 볶음밥에 너무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자격증 드려야겠는데요. 와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해서 요거는 제가 밥반찬으로 한번 천천히 만들 테니까 좋아요. 그 사이 볶음밥 먹죠 계속. 그러니까 볶음밥 예. 먹어요. 우리 아니 은지 씨가 안 먹어서 아. 그럼 내가 또 먹지 뭐. 이번에는 드셔주세요. 치즈 안 넣고 근데 치즈가 거의 다 들어가. 아오. 아니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지영님 제가 봤을 때 집에 가실 때 요거 이제 먹으면서 가시면 차에 매달고 가면 우리 집까지 가겠어요. 집까지 가겠어요. 예, 충분히 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요. 와. 자 이걸 한번. 이걸 한번 요렇게 싸서 그렇죠. 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격깔끔님이 돈가스도 같이 쟁여봅니다. 돈가스 쟁이세요. 오늘 진짜 가격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쟁이셔야 됩니다. 아. 아니 저는 육안에 닭갈비 볶음밥이 좋은 게 네. 닭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죠. 닭갈비 조각이 많이 들어있어. 먹을 때 많아. 아우 지금 제대로 드신다. 특히나 왜냐면은 네, 또 한국인은 밥심이어가지고 밥심이에 밥을 먹어줘야 돼요. 저희 돈가스는 사실 반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팩당 가격이 2,200원대에 볶음밥을 같이 먹는다? 요즘 한 끼를 어떻게 이렇게 먹습니까? 맞습니다. 아우 이렇게 보여드린 동안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금민영님! 구민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계속해서 막판까지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11시 반에 시작해서요 12시 반에 끝날 거니까 30분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랑 소통해 주시면서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 먹는 거는 다 쩝쩝 박사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약간 이거는 이런 맛일 것 같아요. 저런 맛일 것 같아요.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다 하나 답변 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좋습니다. 이 와중에 돈가스 같은 경우가 와 이거는 진짜 요리 금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셰프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와우. 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돌려볼게요. 와우. 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따가 제가 잔열에다가 치즈 살짝 올려가지고 한번 치즈 돈가스를 만들어 보려고 너무 맛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번 굽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한 20분 정도 구매하실 시간 드리는 거니까 오늘 2,200원대에 지금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팩에 다섯 장 제 얼굴만한 돈가스가 가는 육안의 신상 돈가스까지 같이 쟁여 타임으로 한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성격깔끔님이 볶음밥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굿타이밍 라이브 하네요. 또 쟁여요. 쟁이면서 돈가스도 같이 쟁여봅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죠. 그럼 볶음밥. 이 와중에 또 지금 볶음밥에 대한 문의가 또 많으니까 볶음밥 살짝 한번 먹어보고 저는 돈가스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준 씨 볶음밥 지금 못 먹었잖아요. 아 못 먹었는데 저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돈가스 굽느냐고? 네, 아, 그치, 한번 볶음밥 한번 드셔보시면 왜냐면 제가 반찬은 제가 확실히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한번 더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볶음밥 한번 다시 갈게요. 이제 돈가스 슬슬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좋아요. 이번에는 볶음밥에다가 김가루를 김가루를 와 이거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주는데 와 먹어주는데 우리 또 아까 있잖아요. 네. 돈가스를 제가 굽고 살짝 남은 게 있어요. 네. 밥 반찬처럼 아이고 역시 쩝쩝 박사. 그러니까 이렇게도 얹어갖고 오늘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게 딱 요 조합이에요. 딱 요 조합이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와 이러면
애들 패 터지게 먹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드세요? 한 번에 치즈랑 돈가스랑 그 다음에 지금 볶음밥이랑 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볶음밥에다 돈가스 반찬 내면 딱 좋을 것 같아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해주셨어요. 와 이거죠. 반찬을 먹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그 와중에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돈가스 방금 이제 구운 다음에 위에다 체다 치즈만 한번 올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혹시라도 돈가스만 가지고는 조금 요리 느낌이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치. 치즈 한 장 올렸을 뿐인데 지금 바로 돈가스 됐고요. 사실 잔열로 치즈가 이렇게 살짝 녹고 있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내려놓고서 썰어본 다음에 이것도 이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경양식집 온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기대가 많이 돼가지고 이건 한번 썰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특히나 저희 제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아 돈가스 같은 경우가 제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대박 치즈랑 같이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지. 치즈랑도 되게 조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돈가스가 되게 좋은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김치랑도 잘 어울리고요. 김치랑도 잘 어울리고요. 고구마랑도 잘 어울리고요. 맞아요.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요. 네. 지금 뭐 우리 아까 볶음밥? 볶음밥? 잘 어울리고요. 잘 어울리고요.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살짝 치즈랑 이제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에 다른 치즈도 아니고 그냥 체다 치즈 올렸는데요. 체다 치즈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체다 치즈 속에 그 저희 습식 빵가루가 씹히는 소리 잘 한번 들어주세요. 좋아요. 저희가 통등심 썼기 때문에 통등심의 그 기름기가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약간 치즈의 기름 맛은 또 다른 맛이잖아요. 그쵸. 이게 섞이니까 와 이거 진짜 되게 유명한 돈까스집 같은 데 가서 경양식 말고 약간 양식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나오는 약간 이탈리아풍의 그런 돈까스 맛이 나요. 너무 맛있는데요. 와 이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셔야 돼요. 피해님이 볶음밥은 닭갈비 말고도 맛있나요 하셨는데 저 진짜 다 먹어봤거든요. 다 먹어봤죠 저희가. 다 먹어봤고 솔직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맛있기는 한데 네. 일단 저는 닭갈비가 원픽이긴 한데 딴 것도 다 맛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아들은 지금 유치원생이거든요. 저희 아들은 새우볶음밥이 제일 좋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놀이터 갔다가 애들을 바리바리 달고 들어왔다고 친구들 데리고 친구들 오죠. 데리고 왔다고 친구들한테 약간 종류별로 해봐줬어요. 저희 볶음밥이 그냥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돼서 되게 편하거든요. 네. 종류별로 다 해줬는데 다른 애들은 소불고기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소불고기 좋죠. 소불고기 저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사람 취향마다 다 다르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다 맛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또 쟁여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맛을 좀 같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닭갈비 볶음밥은 닭갈비 볶음밥 특유의 맛이 그쵸? 있고 햄야채 볶음밥은 그 담백함이 있고 그치. 여러 가지 좀 맛이 있기 때문에 좀 섞어 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도 닭갈비 볶음밥을 먹어보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살짝 한번 들어가 보면요. 와 이게 야 치즈 이불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살짝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살짝 떠보세요. 네? 좋습니다. 살짝만 고기를 잘라주시면은 되니까 여기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쭈쭈쭈쭈 밑에 치즈 누룽지 됐어. 이거 좋아요. 대박.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박. 야 이거를 치즈 누룽지다 진짜.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와 치즈 누룽지가 치즈 누룽지. 그러니까 약간 진짜 유명한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구운 치즈 팔잖아요. 맞아.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 이 상태에서 살짝 올려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와 와우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빨리 떨어지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코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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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늘 볶음밥 많이 구매하시면 치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치즈 와 씹으면 씹을수록 그 치즈 약간 고소한 맛이 딱 나는데 여기다가 돈가스 얹어서 돈가스 바로 하나. 돈가스는 다른 게 없어요. 닭갈비 볶음밥이
비법 소스가 들어가서 감칠맛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돈가스에 약간 그 고소한 맛이랑 같이 섞이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와, 좋습니다. 아니면 아까부터 요거 치즈 들어간 거 너무 먹어봐야 돼요. 예. 요거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고객님,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이제 돈가스만 튀겨주신 다음에 치즈 그냥 얹었을 뿐이거든요. 비주얼 근데 이거 무엇? 너무 일단 좋고. 와! 아까 말했던 그 양식의 느낌. 네. 그 제가 말했죠. 약간 그게 그냥 경양식이 아니라 약간 뭐 이탈리아 풍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특히 습식빵 가루가 아 이거 품격을 되게 올려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습식빵 가루가 진짜 맛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계속 먹고 있는데 질리지가 않으니까. 이게 보통 자칫 너무 느끼하면은 맞아. 많이 못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벌써 저희가 제 얼굴만 했던 돈가스 지금 세 쪽을 먹고 있는데 질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요. 계속 들어가. 여기다 또 지금 DIY 하고 계시죠. 아, 또 이렇게 볶음밥이랑 같이 드시려고. 아니, 지금 체다치즈를 올렸는데 저희 그냥 돈가스에다가 아까 피자치즈 같은 거 올리면 또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또 그렇게 보면 달라지죠. 왜냐면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에는 체다치즈랑 다르게 살짝 그 식감이 더 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돈가스의 바삭함과 쫀득한 모짜렐라 치즈 같이 먹어볼게요. 모짜렐라 치즈의 돈가스 조합. 좋아요. 지금 동그레님께서 이전에 주문한 것도 와. 다시 취소하고 더 담아가신다고. 아 잘하셨어요. 오늘 라이브 중 가기 제일 좋으니까요. 예.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한 게 지금 저한테까지 들리거든요. 바삭하고. 네. 이 모짜렐라는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바삭했다가 부드럽다가 바삭했다가 부드럽다가 막 이래갖고. 씹는 재미도 있고 요 씹을 때마다 나오는 요. 육향. 육향. 육즙.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신제품 특집으로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특등심 돈가스 지금 사이즈도 넉넉하잖아요. 안에 보면은 제 얼굴만한 돈가스가 약 5장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구매하시면은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명히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분하셔야 될 거거든요. 지금 돈가스 사이사이에 네. 유선지나 아니면 비닐을 넣으신 다음에 그렇게 보관해 주시면 좀 더 오래 드실 수 있고 한 장 한 장 떼기가 편해가지고 그냥 바로 기름에다가 뭐 튀기거나 아니면 아까 저희 꿀팁도 말씀해 주셨어요. 기름을 차라리 그냥 조금만 두르고 굽듯이 그냥 하셔도 맛있고 맞아요. 에어프라이까지 뭐 집에 있으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취향 따라서 만들어 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드시든 맛은 정말 보장드립니다. 맞아요. 네. 만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워낙에 유가나라는 브랜드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아, 오래됐죠. 브랜드들이요. 우리 뭐 한 달 사이에도 수십, 수백, 수만 개가 생겼다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브랜드를 네. 지켜왔다는 거는요. 고객님 저희 음식을 대하는 약간 태도나 이 마인드가 그냥 진짜 제대로 됐다는 거 고객님들이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육안에서 만든 저희 통등심 돈가스도 역시나 맛이 진짜 훌륭해요. 그러니까 저희 육안에가 사실 40년 전통이잖아요. 40년의 헤리티지 거기다 추가로 지금 전국에 200개 매장이 또 넘게 이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드셨던 그 맛을 저희 뭐 마찬가지 닭갈비나 닭갈비 볶음밥은 집에서 저희 또 드실 수가 있는데 거기다 맞아요. 새로 나온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40년 전통의 노하우를 그냥 담고 담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또 남자들의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돈가스여서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전 여행지에서 돈가스 집을 꼭 가거든요. 제주를 가든 부산에 가든 뭐 거기에 유명한 것들 많겠지만 돈가스를 먹으러 가요. 그래서 먹어봐서 이제 다 이제 느껴본 바로는 진짜 등심 돈가스는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중요한데 그치. 너무너무 잘 살렸고 그리고 진짜 이거 습식빵 가루가요 씹을 때마다 그 바삭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원픽으로 꼽겠습니다. 아 나도 원픽인 게 빵가루가 진짜 중요한 고기도 당연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빵가루 자체에서 고소한 그 향과 맛이 나요. 나죠 나죠. 일단 먼저 그게 한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아그작 먹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고기의 또 그 부드러움과 고기의 육즙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맛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동안 이제 거의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YNR님 구매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구매인지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네. 아직 시간 여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격을 이벤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가격과 이벤트 다시 한번 잠깐 정리 도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통당신 돈가스 오늘 최신상이고요. 여러분들 꼭 만나보세요. 다섯 장들이 한 봉지 가격 오늘 38% 할인된 금액으로 8,900원에 준비했습니다. 한 좋습니다. 장에 2,000원이 안 되네요.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만나실 수가 있고 네. 닭갈비 볶음밥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티에님께서 혹시 볶음밥이랑 돈가스 말고 또 추천해줄 거 일단 가격 안내해드리고 저희 좋아요. 한번 원픽을 더 추천해드리죠. 그리고 또 저희가 밑에 음식 세팅해놓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살짝 보여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씀드리면서 닭갈비 볶음밥은요 5팩 플러스 5팩 총 10팩을 가져가시는데 22,900원이거든요. 지금 거의 2,200원대에 만나실 수가 있는 거라 한 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요즘 밖에 나가서 드시면 만 원짜리 한 장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2,200원에 한 끼 든든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닭갈비 볶음밥 웬만하면 10팩으로 가져가세요. 맞아요. 아니 닭갈비 볶음밥에다가 돈가스 한 장 얹어 먹어도 한 끼가 5,000원이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와 대박이에요. 와. 진짜 오늘 너무너무 좋은 구성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 안내도 해드릴게요. 구매인진 고객 여러분들 10분 추첨해서 전자레인지 용기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볶음밥 5종 10팩 이상 구매하시면 치즈 2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돈가스 2봉 이상 가져가세요. 비빔쫄면 1인분도 선물로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어서 저희 또 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닭볶음탕 1인분을 증정해 드릴 거고요. 여기다 쿠폰 같은 경우에는 첫 구매세요. 5% 할인해 드릴게요. 알림해 놓으셨어요? 5%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쿠폰 같은 경우에도 종류별로 넣어놨으니까 이 쿠폰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 똥그리님이 볶음밥 구매에다가 치즈 2팩 그리고 돈가스 2팩에 비빔쫄면 받는 거에다가 4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닭볶음탕까지 다 받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다 드려요.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아 이렇게 대박이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볶음밥 지금 예. 10팩 가져가고 치즈 2개 공짜 2개, 예. 그리고 4만원 이상 하면은 두 봉 가져가면 네. 비빔쫄면 공짜 네. 여기서 4만원 이상이면 닭볶음탕 1인분까지 아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4만원 이상부터 가고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거 다 드릴 거니까 네. 대신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네. 또 궁금하신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 신제품 특집이었거든요. 저희가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지금 뒤로 갈수록 굉장히 기분 좋게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어서 또 제가 돈가스 하나 더 먹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네. 있거든요. 좋아요. 제가 한번 썰어서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썰어주세요. 우리 네. 아까 피해님이 질문 주셨던 돈가스랑 볶음밥 말고도 추천할 메뉴 있냐고 하셔서 네. 일단 저는 닭갈비는 무조건 챙겨가셔라고 말씀드려요. 좋죠. 육안에 네. 왔으니까 닭갈비 명가잖아요. 닭갈비는 일단 무조건 챙겨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와 지금 저 아래 보이세요? 저희 지금 밑에 닭갈비잖아요. 닭갈비랑 닭갈비 볶음밥 같이 먹어도 맛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또 육안의 매니아여서 그 매장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매장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봤을 때 닭갈비 구운 닭다리살도. 아 구운 닭다리살. 이거 지금 종류별로 뭐 칠리맛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오리지널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은 쫙 저희 리스트업 있거든요. 저 닭다리살도. 닭다리살. 저 진짜 담백한데. 우리 그 네. 식당 관리한다고 닭 가슴살들은 많이 먹다가 이게 퍽퍽해서 냉동실에 한가득 넣어놓고 그냥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처박아놓고 안 먹는 경우 막 있었잖아요. 자, 근데 닭다리살은 부드러워서 계속 먹게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이제 끝날 때까지 뭐 만찬을 즐기면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좋아요. 저는 사실 아까 그냥도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살짝 치즈 하나만 올렸을 뿐인데 아니 이게 이런 요리가 된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저희 돈가스를 치즈 체다치즈 올렸습니다. 먹어보면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와. 왜? 일단은 제 빵가루 자체가 굉장히 이분하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이분해. 씹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돈가스 먹을 때 그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끝에 있는 돈가스가 더 바삭하고 그치. 가운데 있는 돈가스는 조금 씹는 맛이 약한 애라는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유명 돈가스 가도 똑같이 느껴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운데를 먹든 끝을 먹든 똑같이 바삭바삭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활용법이 많아서
체다 치즈 한 장 올렸을 뿐인데 특등심의 그 고소함과 치즈의 고소함이 다르지만 섞였어요. 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막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 관련 프로그램 좀 되긴 했는데 그 예전에 그 골목에서 하는 식당들 약간 이런 프로그램 나왔을 때 맞아요. 이제 돈가스 대가분이 한번 출연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이제 가게에 그쵸? 돈가스를 딱 보시더니 포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더라고요. 뚝. 했는데 들어가는지? 이게 뚝 했을 때 돈가스가 잘려가는지 지금 와. 포크만으로 뚝뚝하고 요게 잘려 나가는지 요걸 보시더라고요. 요게 부드러운가 안 부드러운가를 이제 판가름하는 거라고 네. 솔루션을 딱 이제 하려고 딱 갖다 드리니까 포크부터 넣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보셨죠? 네. 포크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쑥쑥 잘려 나가고요. 네, 무슨 동파육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사실 또 너무 맛있다 칼 돈가스. 이거는 저희 끝나고 나면은 햇반을 하나 돌려와가지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기도 너무 아 좋죠. 이거 진짜 밥반찬으로 진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저는 아까 찍먹 얘기했었잖아요. 살짝 요거를 찍어가지고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이렇게 찍어서 카레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면요. 식감은 바삭바삭한데 끝에 카레 향이 살짝 느끼한 걸 잡아주니까 이렇게 먹으면은 제가 봤을 때 돈가스 한 장 먹을 거 두 장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와. 아니 씹는 좋아요. 소리가 바삭바삭바삭하게 다르죠? 너무 좋아요. 계속 약간 속삭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돈가스를 먹고 있는 게 귀에 속삭이는 속삭였어. 것처럼 맞아 맞아 진짜 그래요. 감성소녀님이 유산지 말고 종이열도 되나요 하셨는데 가능해요. 저도 가능합니다. 그렇겠어요. 저도 이제 아니 왜 우리 냉동실에 뭐 잔뜩 쌓아놓는 건 좋은데 맞아요. 이제 꺼내갖고 요리하려고 보면은 땅땅하게 붙어갖고 떼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받자마자 그냥 종이호일 뚝뚝 끊어갖고 그냥 촥촥촥촥 중간중간에 해놓으면은 나중에 꺼내 쓰기도 편하고 보관할 때도 되게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종이호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용도에 따라서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그냥 구워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쓰셔도 보통 돼요. 보통 까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궁금하신 사항 이렇게 계속 댓글 주시고요. 네. 사실 계속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저희 이제 한 8분 정도밖에 안 남아갖고 맞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저희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볶음밥 그 밖에도 육안회가 자랑하는 또 이제 닭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요번에도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말해 빨리 네, 찍먹 하시고 그럼 저도 아까 볶음밥 먹었었잖아요. 치즈랑 먹어도 맛있었는데 맛있어. 사실 그냥 치즈 없이 먹었을 땐 또 어떤 맛일지도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살짝만 제가 볶음밥을 좋아요. 그대로 건져가지고 먹어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제가 일단 향을 맡았잖아요. 우리 육안에 갔을 때 이거 닭갈비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볶음밥 해먹잖아요. 그쵸. 그 향이랑 똑같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 한번 먹었습니다. 입으로 먹을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치즈 맛이 섞여가지고 볶음밥 맛 자체가 완전히 났던 건 아니었거든요. 먹으니까 그 비법 양념장이 원래 닭갈비에도 들어가는데 이 닭갈비 볶음밥에도 들어가거든요. 맞아.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같이 퍼지고 아직도 씹고 있는데 저희 신동진 쌀알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달콤해가지고 아유 끝까지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겁니다. 여러분 아 이제 볶음밥도 이거 지금 시간대 배고픈 시간 많을 거예요. 배고픈 진짜. 분들 맞아요. 네. 지금 배고픈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좀 대신해서 돈가스까지 아무것도 안 바른 딱 그냥 오리지널 돈가스랑 같이 어우 뭐 어 수고도 맛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돈가스 맛있는 돈가스의 기준 중에 하나가 식었을 때 먹었을 때 그 바삭함과 그 육즙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딱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반장님께서 돈가스 기대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신제품이어서 기대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먹어본 사람으로서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맛있고. 저도. 요즘에 사실 돈가스 여러분들 아마 배송 받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밀키트로 나온 돈가스 진짜 많을 거예요. 많아요. 시중에 브랜드 진짜 많아요. 많을 거고 맞아요. 마트 같은 데서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지금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달라요.
아, 저도 다 먹어봤지만 좀 달라가지고 그 특유의 통등심의 그 고소함, 그 다음에 저희 습식빵가루의 바삭함,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육안의 돈가스의 특징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식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습식빵가루에도 있어요. 네. 돈가스는 절반이 고기고 절반은 빵가루입니다. 근데 이 빵가루를 사용할 때 건식도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유통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맞아요. 돈가스를 튀기고 나서 조금 식었을 때 돈가스가 딱딱해지고 조금 약간 풍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습식빵가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식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맞아요.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을 단단하게 가둬갖고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하나하나 꿀팁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 지금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일단은 오늘은 통등심 돈가스가 신제품으로 나와서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 밖에 혹시 다른 제품 보신다고 하면은 10팩 기준으로 지금 팩당 가격 2,200원대 만날 수 있는 닭갈비 볶음밥 있으니까 맞아요. 이건 무조건 쟁여가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입니다. 네. 육안의 볶음밥은 말모 오늘 점심으로 볶음밥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라이브 끝나면 닭갈비 볶음밥 하나 꺼내 먹어야 되겠어요 하셨어요 동민님. 이미 있으신가 보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까봐 미리 쟁이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치즈까지 올려주면 금상첨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가져가시면은 네. 두 개 드리잖아요 치즈를 두 개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나서 22,000원 채운 다음에 돈가스랑 뭐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40,000원 채우면은 저희 추가로 지금 닭볶음탕 1인분 드리죠. 거기다가 지금 쿠폰까지 넉넉히 넣어놨어요. 거기다 돈가스 두 팩이면 네. 저희 또 쫄면도 있어요. 쫄면까지 그러니까 돈가스랑 쫄면도 진짜 조합 좋다. 그것도 약간 쫄면은 살짝 산미가 있잖아요. 그 소스가 그 위에다가 저희 기름 맛이 굉장히 고소한 통등심 돈가스 살짝 올려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이거 먹어야겠다. 너무 좋다. 이제 곧 네. 이벤트 당첨자 발표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닉네임 쫙 써놨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저희가 전자레인지용 용기 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의 지금 또 10분이나 이렇게 드리니까 육안의 라이브는 진짜 막 퍼주는 라이브인 것 같거든요. 혹시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 지금 다음번 라이브도 기대되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 하단에 여러분들 또 저희 로고가 하나 보이실 건데 그 육안의 로고는 저 진짜 옛날부터 봤던 어렸을 때 봤던 그 로고가 동네에 가다 보면은 간판에 턱턱 박혀있는 그거 맞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희 계속해서 좋은 가격과 좋은 이벤트 할 때마다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 다 아낌없이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퐁당퐁당 연휴여갖고 이제 집에서 애들의 밥 해줘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벌써 걱정이 이번 주는 쉬는 날 왜 이렇게 많아 밥을 몇 끼를 해줘야 되는 거야 싶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요런 때 우리 정말 맛있는 제품들만 냉동실에 착착착착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아이들 밥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 이제 휴일인데 휴일 쉬는 건 좋지만 또 뭘 시켜 먹어야 되지? 배달비 지겨워 죽겠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진리죠. 근데 저희 이렇게 뭐 통등심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구운 닭다리살 그다음에 저희 볶음밥 그러니까 뭘 드시더라도 대신 알차고 든든함을 같이 챙겨가면서 또 저희 육안에는 아시잖아요 40년 전통이니까 그 건강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육안에가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육안에라는 브랜드만 보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특히나 이제 볶음밥을 아예 쟁여놓고 좀 떨어질까 걱정돼서 또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돈가스 보고 돈가스까지 같이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장담 드리는 게 저희가 신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셔보신 분들은 사실 얼리버드로 좀 빠르게 드셔보시는 건데 먹고 나서 분명히 만족하셔가지고 재구매 3구매 그냥 앞으로 저희 이 통등심 돈가스 무조건 드실 거로 생각을 맞습니다. 해서 분명히 또 오실 것 같아서 요거 오늘 드셔보신 분들 오늘 구매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다라는 얘기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연휴가 길어서 육안의 덕분에 든든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뭔가 쉬는 날이 많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 또 이 방학이라고 애들은 휴일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일하는 날이잖아요.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 있게 조금 넉넉하게 쟁이는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맞아요. 육안의 돈가스의 특징은요. 고객님, 저희 통등심 돈가스에 한 번을 사용한 통등심 돈가스고요. 빵가루가 진짜 중요해요. 저희 습식 빵가루 썼기 때문에 끝까지 바삭바삭하게. 그러니까 씻고 나서도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시중에 검색해 보세요. 다른 돈가스랑 검색했을 때 아마 이 두 가지 특징이 없는 돈가스다? 그럼 무조건 가격 조건까지 좋은 육안으로 들어오신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크기도 넉넉하게 큼직하게 드리죠. 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났을 때 나중에 보관하기도 편하게끔 지퍼백 포장 다 돼 있죠. 네. 뭐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프라이팬에도 되고 튀김기에도 되고 조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 무조건 쟁이시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준비된 시간 다 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게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한 시간 동안 육안을 진행했던 은준이었고요. 네, 저는 송지영이었습니다.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